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 심는 남자입니다. 저번 편에 카스카타 CC 1편,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장박 골프장인 아디타야 CC로 왔습니다. 저번 편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셔도 좋고요. 이번 아디타야 CC는 이제 총 6일을 있었고요. 6일 중에 저희가 이제 아디타야 CC의 뭐 아리랑, 유칼리, 망고, 프렌즈 이렇게 9호씩 나눠져 있는 이제 장박 골프장인데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고 어차피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쳤던 거를 그 영상을 그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개 코스 정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공략 방법이나 또 중간중간에 뭐 골프하면서 쓸 수 있는 태국 용어들, 태국 언어들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이번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리랑 코스, 아리랑 코스는 총 9홀로 되어 있고요. 아리랑 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티샷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공략 방법이 사실상 뭐 크게 그냥 쭉 뻗어 있고 언듈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뭐 어디로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태국 골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트를 타고서 페어웨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카트가 못 들어갑니다. 페어웨이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더운 동남아 골프에서 이 티샷의 공략법은 무조건 역세권, 무조건 카트길 왼쪽, 카트길 오른쪽,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소모를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공략하기에 좋겠죠. 네, 아버지는 카트길에서 왼쪽으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주 잘 떨어졌어요. 티샷이 더 왼쪽으로도 상관없는데 그럼 한참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 지점이 페어웨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지점이 언듈레이션도 심하지 않고 딱 좋은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이제 세컨샷. 아,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전 티업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제 안 풀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이제 뭐 샷 한다기보다는 그냥 체 무게 느끼면서 툭툭 치는 게 아무래도 좀 오후에 또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8홀만 뭐 돌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랑 아버지는 36홀을 돌려고 해요. 하루에.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6일 동안 전부 36홀 다 돌았어요. 6일 내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열심히 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체력 소모를 좀 덜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 한참 걸어가잖아요. 지금 카트길 저기서 내려서 완전 좌측으로 걸어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오고 또 카메라도 들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루에 36홀을 돈다고 하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겠죠. 100m 이상 가기 때문에 오버됐어요. 보통 이제 1년 중에 필드를 여러 번 나가잖아요. 스크린도 많이 치고 필드도 여러 번 나가는데 그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로 따지면은 약간 뭐 슬럼프처럼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한 달도 안 맞고 두 달도 안 맞고 안 맞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코치가 이제 잡아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선수들은.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샷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맞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 잡죠, 이제. 근데 요 날이 그 날이었어요. 요 날부터 분명히 어제까지는 샷이 잘 맞았는데 이날부터 드라이버, 아이언 뭐 다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아 이거를 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맞았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촬영을 한 거니까 뭐 골프가 뭐 다 잘 맞으면 재미가 없겠죠. 안 맞은 것도 또 저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이제 보고서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아무튼 아 정말 안 맞았어요. 저날 아버지께서 이제 서드샷이죠. 서드샷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 왼쪽이다 나갔다. 어우 왜 이렇게 멀리 나가.
엄청 오래 나갔어. 네, 여기 아리랑 1번 홀에서 이제 세컨이나 서드 공작은 왼쪽에 보시면 그린 왼쪽으로 이제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을 노리고 내가 조금 훅이 난다 아니면 당겨친다 이러신 분들은 그린 오른쪽 끝을 노리고 치면은 뭐 퍼터 하기에도 아마 무난하실 거예요. 보통 핀이 뭐 그렇게 어려운데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 캐디가 가르치는 부분 있죠. 저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땡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쪽이 완전 러프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러프기 때문에 저기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만약에 핀이 왼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핀을 노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노려서 이제 뭐 파지 작전을 하는 게 낫겠죠. 나이스. 아이고 오케이. 1번 홀 끝. 네, 1번 홀을 잘 맞췄고요. 2번 홀, 아리랑 2번 홀로 왔습니다. 아리랑 2번 홀은 파3고요. 전장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적당. 아마 기억으로 한 150야드? 140야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앞쪽에 해저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왼쪽에도 해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벙커 방향, 저쪽 보이시는 오른쪽 벙커 방향을 보고 노리고 치시는 게 낫겠죠. 뭐 내가 만약에 페이드가 나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이러면 그린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버커 쪽으로 치는 게 조금 공략하기 수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핀을 직접적으로 노리면은 왼쪽으로 빠지거나 조금만 짧아도 바로 해저드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내가 타수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은 오른쪽 공략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똑같다. 오른쪽이다. 똑살. 네, 지금 여기서 똑사이라고 얘기한 거는 똑이 떨어지다, 사이가 모래 라는 태국어이기 때문에 똑사이 하면 이제 뭐 캐디가 똑사이라면은 벙커로 빠졌다, 똑남, 똑남이라고 하면은 물에 빠졌다, 똑이 떨어지다, 남이 물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사이라는 단어가 모래, 이게 성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모래라는 뜻도 있고 뭐 왼쪽이라는 뜻도 있고 뭐 들어가다, 뭐 집어넣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사실 성조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똑사이라고 하면 아 그냥 모래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샷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어프로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뭐 어프로치는 보통 저는 한 60도, 56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30m 이상 남으면은 이제 52도를 사용하고 그 밑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60도, 56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봤을 때 60도 같네요. 네, 이제 핀까지는 오르막인 상황이고요. 아마 전날 비가 왔으니까 그린이 조금 느린 걸 감안해서 세게 쳤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쳐가지고 좀 짧았죠. 아 아니다. 네, 아버지 퍼터도 조금 약했어요. 여기가 그린이 저렇게 느린 편이 아닌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린 상태를 파악하는 데까지 한 3개 홀? 4개 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근데 이제 뭐, 날씨 자체가 워낙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오전에 한 3-4개 홀은 느렸는데 그 이후로 또 해가 또 바짝 내리잖아요. 바짝 쬐면은 또 금방 또 그린 스피드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오후에는 또 잔디가 자라니까 그린 스피드가 느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좋겠죠. 2번 홀 끝. 3번홀 파5. 네, 아리랑 3번홀에 왔습니다. 아리랑 3번홀은 파5고요. 지금 화면 왼쪽에 벙커가 하나 보이잖아요. 왼쪽에 보이는 요 벙커를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기 왼쪽에 보이는 벙커를 넘기는 게 가장 좋은데 저 벙커를 넘기는 캐리가 미터로 따지면 한 220m? 210에서 한 2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드라이버가 캐리 20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쪽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기를 넘겨도
어차피 투혼이 안 되는 팝5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넘기다가 이제 땡기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해저드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넘긴다기보다 차라리 벙커 오른쪽을 노리고 쳐서 좀 세컨을 좀 여유있게 안전하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를 노리는 공략으로 하는 게 좋은 홀이죠. 굿샷! 아, 잘 넘어갔다. 네, 아버지께서는 잘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홀도 이 홀이 굉장히 넓은 홀이에요. 간격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왼쪽, 사실상 왼쪽 벙커 쪽으로 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거기가 카트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컨 치는 데는 또 사실상 무리가 없는 쪽이고 그래서 여기도 왼쪽을 아리랑 3번 홀은 왼쪽 벙커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뭐 태국 골프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아티타이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기 전에 이제 요 저희 제 영상 한 번씩 이렇게 쫙 보고 가시면은 아 그때 이제 갔을 때 아 그때 내가 영상에서 봤던 그 홀이구나 아 여긴 이렇게 한번 공략하면 되겠구나 뭐 요런 식의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아티타야 측에서 단돈 1원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아버지랑 이제 골프 여행을 매년 한두 번씩 다니기 때문에 이제 추억 저장용으로 이제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 거고 뭐 좋겠죠. 물론 뭐 태국 어디 만약에 뭐 장박 골프장에서 저희한테 아 협찬을 줄게 와서 치고 영상 좀 찍어줘 이러면은 뭐 저희가 땡큐인데 뭐 아직 뭐 구독자가 뭐 그렇게 많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건 없고 요런 지금 영상도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제 스스로 이제 타이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안 좋은 부분은 충분히 깔 수가 있어요. 제가 돈 받고 리뷰를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깔 수 있고 좋은 거는 또 충분히 칭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졌다. 한 번 아이언은 간만에 잘 맞은데요. 마이야. 마이야. 지금 제가 이제 캐디한테 마이야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제가 이제 3번 아이언을 달라고 했거든요. 세컨 칠 때. 그랬더니 캐디가 이제 3번 아이언을 친다고? 3번 아이언을 어떻게 쳐 어렵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렵지 않아. 그냥 줘. 이래서 이제 3번 아이언을 친 건데 저는 사실 드라이버가 쉽냐 3번 아이언이 쉽냐 하면은 저는 3번 아이언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3번 아이언을 제가 잘 쳐서 쉬운 게 아니고 드라이버를 그만큼 제가 못 칩니다. 지금 골프 친 지 거의 6년, 횟수로 7년이 됐는데 진짜 그 클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드라이버예요, 저는. 그래서 드라이버를 잘, 그 3번 아이언을 잘 쳐서 쉬운 게 아니고 드라이버를 워낙 못 치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3번 아이언이 훨씬 쉽죠, 그래도. 들어왔어. 도로 맞고 들어왔어. 나이스. 네, 아버지께서는 살짝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오른쪽에 도로 맞고 다시 이제 러프 쪽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티타야 영상은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총 3개 정도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거 다음으로 이제 영상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장박 무제한 골프에 관해서 어떤 분이 예전에 댓글을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장박 무제한 골프라서 갔는데 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 폭리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는 뭐 막 109만원 뭐 5박 7일 패키지 무제한 골프 이래서 갔는데 실제로 뭐 그 외에 들어가는 뭐 카트비, 캐디피, 캐디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아 이게 과연 진짜 무제한 골프인가, 이 돈이면 차라리 한국에서 치는 게 낫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뭐 그 말에도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무제한 골프가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 금액적인 걸 일단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그런 영상 한번 또 떠나시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알고 떠나는 거랑 모르고 떠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땡기는 건가, 에임을 잘못 쓰는 건가 모르겠네. 반응도 나쁘지 않았는데. 땡기는 건가. 나이스. 굿샷.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태국 골프 갈 때 몇 명이서 가십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랑 둘이 거의 보통 다니고 이제 네 명에서 간 적도 있는데 뭐 두 명에서 가는 거에 장점도 있고 네 명에서 가는 거에 장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명에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 2인 플레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는 2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구장에서 1인 플레이도 조인 없이, 비수기 같은 경우에 조인 없이 1인 플레이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마 성수기 때는 2인 플레이가 힘든 구장도 있을 거예요. 성수기 때는 2인이서 가도 또 다른 2인이서 오신 분과 조인을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비수기 때는 2인 플레이가 충분히 다 웬만한 데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2인 플레이는 굉장히 여유 있게 내가 정말 골프에만 집중하면서 칠 수가 있고 뭐 4인 플레이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4인을 모집해서 태국을 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친한 해외여행은 웬만하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가야지 뒤탈이 없는데 친한 사람 4명을 나포함해서 모은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은 휴가나 이런 거를 좀 같이 내서 2인 플레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찍으면 안 돼. 영상 찍으면 안 돼, 영상. 이런 거 잘 넣는지 원래. 영상만 찍으면 안 돼. 여기가 룸티 하? C? 룸티 C? 네, 아리랑 4번으로 왔고요. 아리랑 4번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핑계를 조금 넣자면 진짜 영상만 찍으면 골프가 안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가니까 가족끼리 가는 게 사실 정말 제일 좋거든요, 골프는. 그래서 가족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구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구찌 줄 사람도 없고 내가 구찌를 볼 당연히 주지도 않죠. 서로 이제 가족끼리 정말 즐겁게 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카메라 구찌는 아 이거는 진짜 몇 년째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이 골프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카메라 구찌는 지금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골프 이게 전날 저 때 아티타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잘 친 스코어가 80타를 쳤거든요. 전반 플러스 4, 후반 플러스 4. 그 전까지는 이제 가장 잘 친 스코어가 86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반 4, 후반 4에서 80개를 쳤는데 그때가 이제 카메라 안 찍을 때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찍으면은 뭔가 잘 쳐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 뭐 그다음에 또 카메라 또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힘든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아무튼 좀 핑계를 대자면은 뭐 그렇습니다. 잘 맞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오른쪽으로 쳤네? 오른쪽 보고 친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지? 아마 저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잘 맞았는데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썩 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다음에 항상 땡겼기 때문에 그 1번으로 2번으로 3번으로 계속 땡겼기 때문에 이번에 4번으로 오른쪽을 보고 쳤는데 똑바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그냥. 그러니까 참 이 골프는 아 이게 알다가도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넓어요 페어웨이가.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이 지금 카트길인데 저는 저 오른쪽으로 쳤어요. 한참 걸어가야 돼, 저 완전히. 자, 아, 살짝 오른쪽인데 좋다. 어우, 나이스, 나이스. 응? 박혔어, 쪽? 아니, 아니, 잔디에 박혔대. 아, 나는 밀렸어요. 너무 많이 걸어. 봉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카트가 저쪽이니까. 아, 이 카트만 들어오면 진짜 힘들지 않게 칠 수 있는데, 봉이. 태국 골프에 매력이 없네. 자꾸 왼쪽으로 치네. 에임을 잘못 쓰나?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에임을 그지같이 쓰나 본데, 내가. 에임을 잘못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왼쪽으로 그냥 어퍼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정없이.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그냥 계속 사정없이 어퍼 치니까, 뭐, 뒷땅도 자주 나고, 훅보다 더 심하죠, 저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일단 제 퍼터는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아버지 퍼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 골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렇게 강아지들이 주변에 개들이 많아서 들개들이 뭐 골프장에서 키우는 것 같진 않아요. 정식적으로 그냥 들개를 키운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워낙 저렇게 뭐 그린 중에 사람이 있어도 저렇게 올라와서 이제 앉아 있고 잠도 자고. 뭐 티박스에서 티셔츠 하는데 옆에서 잠도 자고 그럽니다. 뭐 굳이 이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좋다 좋다 그 좋다. 들깨들이 뭐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오케이. 않아요. 밤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오케이. 있는데 낮에는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티타야 CC의 시그니처 홀이라고 불리우는 아리랑 6번 홀에 왔습니다. 이 아리랑 6번 홀은 이 티박스 우리가 보통 화이트 티에서 티샷을 하잖아요. 저 화이트 티가 조금 앞으로 당겨져 있을 때가 있고 뒤로 조금 당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전화는 뒤로 좀 당겨져 있어서 원호는 조금 힘들고 앞으로 만약에 조금 당겨져 있다고 하면은 바람을 타고 티샷이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 한 230캐리? 230캐리 정도, 30미터 캐리 정도 떨어지면은 좀 바운드 돼서 원온이 가능한 홀입니다. 이제 티박스 위치에 따라 좀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잘 맞았던 게 엣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엣지에 그냥 한번 박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만 하면은 원온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략 방법은 뭐 짧은 홀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치신 것처럼 똑바로 치시고 세컨 똑바로 치면은 세컨이 아마 100m 안짜고 남기 때문에 그냥 좀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티박스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치시면 되고 내가 조금 장타자다. 원원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면은 요 도굴의 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해저드 넘어서 그린으로 그냥 쏘시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샷 티샷 10대나 네, 좀 전이 5번 홀이었고 2번이 6번 홀입니다. 6번 홀 파4는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은
왼쪽에 화면 보시면은 해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저기를 넘기면 되는데 넘기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한 150m, 140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티샷으로 가볍게 드라이버로 가볍게 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해저드는 아니고요. 역시 여기도 역세권 카트 도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오른쪽에 보이시는 벙커 쪽으로 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 티샷 그 에임 봐드리냐고 카메라를 좀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제 공은 왼쪽으로 이제 또 사정없이 감겨서 캐디가 똥남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이 6번홀 바로 전에 그늘집이 있어요. 아리랑은 중간에 그늘집이 하나가 있는데 5번홀 지나고 이 6번홀 전에 그늘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늘집에서 이제 코코넛 이런 거를 팔아요.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씩 사드셔도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으로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80바트였나 뭐 100바트였나 80바트인가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상 뭐 관광지 물가보다 조금 더 비싸지 않나 뭐 비슷하거나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드셔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 먹진 않는데 예전에 한 번 사 먹었고 사 먹진 않았는데 뭐 그늘집 가면은 이제 코코넛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시기냐 맥주도 있고 뭐 음료수도 여러 가지 태국 음료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좀 여유 있게 쉬었다가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좋죠. 그럼 웬만하면은 그늘집이 있으면은 그늘집은 다 들리시는 게 좋아요. 뭐 빨리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체력적인 소모도 너무 크고 해서 뭐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늘집 잠깐 들려서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는 게 뭐 하루 종일 이제 골프 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진다. 와, 땅이 거지 같아가지고. 조금만 비가 내리면 배수가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세 번째 샷. 굿샷. 아, 나이스. 네, 제가 저기서 지금 땅 핑계를 조금 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동남아 골프장의 특징인지 우기철에 동남아 골프장의 특징인지 아니면 뭐 저기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가 오면은 굉장히 이제 우기철에 비가 밤에 하루 종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새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배수가 잘 안 되겠죠, 당연히. 타 골프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바닥이 질퍽질퍽거리다 보니까 페어웨이도 그런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러프 이쪽은 뭐 아예 뭐 물이 고여있는 곳도 이제 간혹 있으니까 그런 곳은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공을 빼놓고 쳐야 돼요. 일단 들어가기만 해도 신발이 다 질퍽질퍽 젖을 정도니까 그런 곳에서는 공을 다 빼놓고 쳐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우기철에 갔을 때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모르겠어요. 다른 골프장이랑 이제 제가 비교군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배수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여기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왈가불가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비가 온 다음 날 저녁에 비가 온 다음 날의 플레이는 상당히 조금 애를 먹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왼쪽 거리만 맞으면 되는데 설마 사는 방송 벙커다 벙커
그래서 우기철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뭐 이구장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데도 우기철에는 굉장히 질퍽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두 개씩 챙겨 가시는 거를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양말이야 뭐 당연히 여유 있게 챙겨 가시겠죠. 뭐 양말 여유 있게 챙겨 가시고, 그다음에 신발 두 개 챙겨 가시고, 또 이제 습한 날씨에 대비해서 조금 끈적끈적 거리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날씨를 어떻게 변화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뽀송뽀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옷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와서 오전 플레이하고 오후 또 플레이 하실 거면은 점심 드시고 식사하시고 옷 한번 또 갈아입으시고 오후 또 플레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제 지혜롭게 골프를 쳐야 되겠죠. 선수보호창에서 벙커 샷은 하지 않겠습니다. 벙커가 아니고 완전 그냥 흙에 흙 딱딱한 거 거의 여기 치면은 아버지가 손목 다치기 때문에 벙커 샷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일단은 벙커 자체가, 벙커 모래가 우리나라 모래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모래는 굉장히 뭐 쳤을 때 싹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저기는 굉장히 딱딱해요. 모래 자체가 완전히 눌려있는 모래같이. 더군다나 비가 이제 자주 내려서 그런지. 근데 저기서 이제 벙커 샷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말릴 수는 없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이제 손목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굳이 저기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굳이 저기서 벙커샷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고운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벙커샷 하다가, 이제 벙커샷은 보통 이제 뒷땅을 때리잖아요. 뒷땅을 때리면서 모래 폭풍에 의해서 이제 공이 나가는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뒷땅을 심하게 때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체무게로 쳐도, 힘 빼고 쳐도 손목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벙커 들어간 거 무조건 빼놓고 치자. 무리하게 치지 말자. 괜히 태우까지 와서 손목 나가면은 그게 무슨 고생이냐. 이래서 웬만하면 저는 벙커를 빼놓고 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벙커에 만약에 공이 들어가면은 한번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살짝살짝 벙커에서. 내가 이거를 벙커를 칠 만한 모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나서 그러고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무작정 치셨다가 괜히 뒷땅으로 이제 모래 폭풍 딱 일으킨다고 하다가 그냥 손목이 그냥 으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고 치시는 게 좋겠죠. 좋다. 아,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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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8번홀 파5. 여기는 배꼽이 조금 나와서 조금 앞에서 치겠습니다. 8번홀 파5에 왔습니다. 요 앞에서 이 아리랑 8번홀 파5의 공략법은 굉장히 넓어요. 페어웨이가 아무데나 쳐도 됩니다. 대신 역세권 왼쪽 카트길이 보이시는 화면에서 쭉 왼쪽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공략해서 치시는 게 세컨 치기가 조금 걸어가기가 수월하고요. 세컨은 뭐 왼쪽으로 치든 오른쪽으로 치든 세컨 치는 데는 사실상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언듈레이션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을 공략해서 치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을 조금 빨리 하니까 덜 밟는 것 같아. 아니, 맞다. 백스윙을 너무 천천히 했어, 저는. 조금 빨리 하는 거 맞네. 굿샷. 오케이.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아닌데? 레오레오인데? 차차. 레오 맞은 맞아 지금 내가 기회는데. 그러니까 그게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 릿지까지 다 맞아주라는 타입 우드가 되는데. 아, 오른쪽인데 나가면 안 되는데. 오, 살았다.
맥스 완료. 오케이. 8번홀 끝. 마지막 9번홀. 9번홀 마지막. 아리랑의 마지막 9번홀에 왔습니다. 아리랑 9번홀은 좀 특색이 있는 게 페어웨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쪽 앞쪽으로 쭉 치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에 이제 해저드를 건너서 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이 두 개가 있죠. 투그린을 쓰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처럼 투그린 붙어있는 투그린이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투그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티박스를 같이 쓰는 다른 홀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홀입니다. 이렇게 페어웨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때그때마다 이쪽으로 쳐도 되고 저쪽으로 쳐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쪽으로 치면 안 되고 여기로만 쳐야 되고 어떤 날은 양쪽 다 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본인이 봤을 때 어느 쪽 그 페어웨이가 나는 더 치기도 수월하겠다 좋겠다 이걸 보시고서 이제 판단해서 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을 더 좋아합니다. 왼쪽으로 쭉 치는 게. 이게 왼쪽으로 치면은 이제 그늘집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치면은 이제 호텔로 숙소 있는 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홀을 끝내고 그늘집을 갈 거냐, 이 홀을 끝내고 그냥 숙소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쌰! 어느덧 아리랑도 9월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리랑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쪽으로 치게 되면은 카트길이 오른쪽으로 쭉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어웨이를 중앙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치시면 좋은데 이제 오른쪽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치시면은 카트길 오른쪽에 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웬만하면 그냥 중앙을 노리고 좀 좌측으로 가더라도 조금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중앙을 노리고 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굳이 또 마지막 홀에 또 해저드로 빠지면 안 되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쭉 그냥 뻗은 홀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언듈레이션인 굴곡이 없는 홀이기 때문에 세컨에 단지 이제 세컨에서 그린으로 이제 세컨을 바라봤을 때 앞쪽으로 해저드가 살짝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만약에 내가 한 140 남았다 그러면 한 150 정도 생각하고 넉넉하게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린 자체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런 발생이 많이 안 되는 그린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 클럽 더 여유있게 잡고 치시면은 아마 그린 공략 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굿샷! 오! 온! 나이스 온! 우드가 잘 맞았어. 한국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제 우드였어요. 우드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저랑 연습하실 때. 근데 이제 태국 도착하니까 우드가 또 굉장히 잘 맞으셔가지고 세컨 공략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일단은 전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세컨 공략을 보통 이제 우드나 유틸 아니 롱아이언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우드가 안 맞다 보니까 이 세컨 공략이 힘든 거예요 항상. 근데 이번 태국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우드가 잘 맞으셔가지고 세컨 공략을 수월하게 하셨죠. 백스윙을 이게 레우레우 타 레우레우 하니까 깽마 아까는 막건 차차 막마 그러니까 마이크. 지금 제가 태국어랑 한국어랑 막 섞었었는데도 이 캐디분께서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스윙을 너무 천천히 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알아듣고서 이제 웃는 거죠. 이제 캐디 자체가 이제 올해 처음 만난 캐디가 아니고요 작년에 제 캐디를 한번 했던 캐디인데 뭐 나름 뭐 재미있게 캐디를 했던 친구라서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라서 이제 올해도 이제 부른 거죠. 이제 나 태국 왔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은 이제 캐디 한 번 더 해라 이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되게 잘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물론 제가 태국어를 조금 하지만은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저렇게 이제 한국어 막 떠듬떠듬 해가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워낙 오래 일한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골프치가 편하죠. 이제 뭔가 말했을 때 이제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저도 불편하고 캐디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없죠. 아무래도 거기서 퍼터하기가 어렵죠. 이제
버디 찬스야. 아, 어떻게 보이나. 살짝 오른쪽으로 파보니 아버지 팟팟. 아, 세다 이거는. 후보는 아버지 보기퍼 어디에서 보기를 할 것인가, 더블 보기가 될 것인가. 아우, 나이스 보기. 오케이, 아리랑 9번홀 끝.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프렌즈인가? 망고인가? 아무튼 거기 영상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것도 열심히 편집해서 또 오늘같이 또 리뷰 형식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태국 골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관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그거에 관한 영상을 또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